오늘은 한국의 대표적 화가인 이중섭, 박수근 두 분의 그림을 둘러싼 위작 논란에 대해서 그동안 뉴스타파가 추적해온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 전 한 소장가가 자신이 이중섭, 박수근 두 거장의 미공개 작품 2,800여 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위작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결국 검찰이 이 그림들을 모두 위작으로 판정해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도 위작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법원의 판단에 이상한 점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해방 70주년을 기념해 한국 근현대 미술 특별전이 열린 대전 시립미술관. 명작을 감상하러 온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천진난만한 표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중섭의 아이들과 박수근의 소금장수. 이 두 거장의 작품은 워낙 고가에 거래되다 보니 위작 논란도 잦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한국 미술계 사상 최대의 위작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이를 진품으로 속여왔던 소장자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다수 언론들이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고 SBS는 50분 분량의 SBS 스페셜을 통해 위작 의혹을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방송된 이 다큐는 위작 의혹이 제기된 그림의 물감에서 산화 티탄 피보 군모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티타늄 성분의 단면을 잘라 조사했다. 그 결과 산화 티타늄이 고루게 덮여 있는 운모가 확인됐다. 산화 티탄 피보 군모는 말 그대로 운모에 산화 티타늄을 코팅해 반짝이는 색을 내는 재료입니다. 이처럼 금색과 은색같이 반짝이는 성질을 가진 입자입니다. 그런데 운모에 산화 티타늄을 코팅하는 기술은 1980년대에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면 이미 이중섭, 박수근 화백이 모두 사망한 뒤입니다. 따라서 물감에서 이 성분이 검출됐다면 이 그림들은 위작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SBS 스페셜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보도했을까? 당시 SBS는 과학적 검증을 위해 미술품 과학감정 전문가로 알려진 최명윤 전 명지대 교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뉴스타파는 최 교수를 수소문에 만난 자리에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티타늄 성분의 단면을 잘라 조사했다. 그 결과 이거는 저기서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미 예. 아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SC 뭐죠? 이게 무슨 SBS 거기서 조작한 거죠. 만든 거죠. 저렇게 안 나와요. SBS에서 조작을 했다고요? 그죠. 이거는 이 사실은 내가 한 얘기가 아니죠. 생각하는 것이 최 교수는 자신이 직접 티타늄 성분의 단면을 잘라 조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티타늄 성분의 단면을 잘라 조사했다. 제가 한 얘기입니까? 그건 저기 이 방송국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니죠? 교수님이 직접 티타늄 성분의 단면을 잘라 조사한 거는 없어요. 아 그거 잘라서 조사했으면 저렇게 까불겠어요? 그건 아무도 못해요. 방송에 나온 그림은 산화티탄 피보군모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사진인데 마치 이중섭 화백 그림의 물감에서 검출된 것처럼 나갔다는 겁니다. 그림 위조 혐의로 기소된 김용수 씨는 취재진에게 당시 언론이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기도 전에 여론 재판을 끝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막 했죠. 이거 코팅도 안 된 걸 코팅됐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누구한테 항의를 하셨나요? SBS에 한 거죠. 뭐 언론 중재위에 제소를 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안 하셨어요? 제가 네. 전혀 몰랐습니다. 중재위원회 소송을 하고 뭐 하고 막 당하기만 한 거죠. 무서운 가짜다 하니까 이게 와서 사람 어긴 하더라고. 그다음에 제가 그 법원에서 구속했지 않습니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SBS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미 SBS 측에서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그게 저기 굉장히 오래된 일이 돼서 저는 전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네. 그렇게 저기 따따부터 전화해서 이게 맞습니까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7, 8년 전 기억을 동시에 내가 컴퓨터도 아니고. 하지만 이 담당자는 2007년 방송에 나가고 난 뒤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도 잘 모른다는 말을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산화 티탄 피복 운모가 사용된 물감이 피고인 김용수의 소장품에서 검출되었다고 SBS에 설명한 적 있느냐고 묻자 최명윤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SBS에 직접 물어보라고 하였는데 위 슬라이드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산화 티탄 피복 운모의 구조를 설명하는 사진일 뿐 피고인 김용수의 소장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증인은 이를 알고 있나요?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산화 티탄 피복 운모는 이중섭, 박수근 그림의 위작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산화 티탄 피복 운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산화 티타늄을 구성하는 티타늄과 산소, 그리고 운모를 구성하는 핵심 원소인 SI, 즉 규소가 동시에 나와야 합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국립중앙박물관 등 4개 기관에 위작 의혹을 받는 그림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검사 결과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서울시립역사박물관이 검사한 그림 10개 중 6개에서는 규소는 물론 티타늄조차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분석한 14개 시료에선 티타늄이 검출되긴 했지만 물감이 아니라 종이 자체에 있는 티타늄 성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중앙박물관 분석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명윤 교수는 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산화 티탄 피복 운모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박수근 그림의 물감 성분에 칼슘과 티타늄, 철만 들어있을 뿐 규소는 빠져있습니다. 산화 티탄 피복 운모에서 운모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한 그 원소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오죠, 당연히. 예. 예. 그게 XRF 포터블의 약점입니다. 경금속을 못 찍어요. 규소는 경금속이기 때문에 예. 안 나오는 건가요? 예. 이동식 X선 형광분석기의 특성상 가벼운 원소에 속하는 규소는 잘 검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Si라는 원소와 O라는 원소의 어떤 그 양 있잖아요. 양은 산화규소 같은 경우 잘 되죠. 네. 잘 되나요? 예, 잘 되죠. 예. 혹시 이게 이 기계에서는 이게 옛날 거기 때문에 잘 안 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죠. 저희도 이걸 다 사용하니까요. 산화 티탄 피복 운모의 존재, 즉 위작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전문가의 눈으로 판단하는 안목감정 이외에 과학감정에서도 산화 티탄 피복 운모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판단해 2,800여 점의 그림을 위작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하급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 현재 압수상태인 2,800여 점을 모두 소각돼 폐기 처분됩니다. 뉴스타파 황희수입니다.